차량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차량은 기존 차량 대비, 생산 단가를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체적인 에너지 조달. 그러니까 충전이나 혹은 또는 급유가 불필요한 그러한 타입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 충전이 되는 그런 형태를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체 충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외부 에너지원으로부터도 충전이 가능하고, 그래서 가능한 대부분의 주행 에너지를 자체 충전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량을 디자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 차량을 디자인하고, 일단 차량 디자인이 되면은 디자인하고, 그런 다음에 생산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코딩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이런 차량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코딩 실습에서 보다 좀 현실성 있게 접근하자는 거죠. 그 코딩 실습이라도 조금 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듯이 그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목적이지, 이런 차량을 실제 만드는 뭐 조립 라인을 건설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량 디자인들을 쭉 검색을 해봤는데, 그 결과 요 디자인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10년쯤 전입니다. 2010년도에 기아가 컨셉카로 전기차량이죠, 아마? 전기차량 컨셉카로 이렇게 한번 파리 모터쇼에 출품을 했던 작품이에요. 물론 그 이후로 10년 동안 이제 잊혀진 자동차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 차량이 상당히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경박 단소 작잖아요. 차가 작고,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차량들은 전제가 어떤 전제였나요?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보는 거예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한다면 50km 정도의 속도로도 기존의 어떤 평균 도시내의 평균 주행 속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서울에서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평균 몇 킬로로 다니려는지 계산을 보면은 어떤 신호등에서 걸리고, 정차에서 걸리고, 교통체증에서도 걸리고, 이런 여러 제반 변수들을 적용하면 시속 50km가 안 나와요. 기껏해야 30km에서 40km밖에 안 나옵니다.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시속 50km로 하더라도 자율주행 차량이라면 일단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의 어떤 교통물류 수요를 충당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차량은 경박단소한 디자인이 가능하죠. 경박단소. 경박단소 하더라도 차체가 작고 가볍고, 그리고 뭐 두꺼운 철판을 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추돌이나 충돌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인 에너지 조달 측면인데, 이걸 왜 넣느냐니까, 지금 보시면 이 경사가 있어요. 이 경사가 거의 대략 몇 도 정도 되나요? 거의 40도 정도의 경사가 있죠. 38도, 37도, 40도 그 사이에 경사가 있는데, 이게 태양광 패널의 뭐라고 해야 되나? 태양광 패널 여러분 밭에 설치한 거 보셨나요? 태양광 발전 보시면은 이 경사 각도가 대략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35도에서 40도 그 사이로 설치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태양광 패널이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에 준하게 그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화면에서 이렇게 이 정도 각도면은 태양광을 으로부터 발전을 자체 조달하기에 충분한이죠. 그래서 자체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테슬라의 사이버트럭과 같은 거예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역시도 자체 태양광 패널로서 이렇게 구성을 자체 태양광 패널로서 요걸 조달을 해요. 사이버트럭 볼까요? 사이버트럭. 이 각도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죠.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기에 적합한 각도로 시당초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또 실제로 여기다 이 뒷면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뭐예요? 부착해 옵션이 이 옵션으로 탐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태양광 패널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사이버트럭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한 종류의 차량을 합니다. 그래서 뒷면 경사를 따라 부착하는 거죠. 하는 방식이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추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니까 지금 우리는 네 개의 바퀴가 각기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컴퓨터라고 산정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개의 바퀴가 독립적으로 구동한다 하는 거죠. 네 바퀴 각각이 독립적인 버추얼 머신, 리눅스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제어되는 어떤 독립적인 기계 장치죠. 플러스 기계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니까 기계 장치를 통해서 속도라든가 회전 속도죠. 회전 속도.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회전 속도와 저향 각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높낮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세 가지. 요세 가지를 상정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굳이 이 차가 이 앞방향으로만 달려야 된다는 건 없죠. 왜냐하면 뒷바퀴들도 다 똑같은 컴퓨터로 뭐라고 했나 독립적인 컴퓨터 장치에 의해서 구동되는 모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앞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행 방향. 여기가 앞면이 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태양광의 조사 각도에 따라서 태양광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이게 정상 주행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태양광이 뒷면에서 머리 뒤편에서 만약에 주사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게 앞면이 되어서 이쪽 방향으로 그죠? 거꾸로 주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뒷면이 공기 저항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약간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뭐 올해 직접 이런 차를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주행 가능한으로 주행 가능한 차량이죠.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머신러닝 모듈로서 각 바퀴들의 동작을 한번 최적 그죠? 최적 바퀴들 간이 서로 간의 어떤 조합을 이뤄서 최적의 주행 경험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우리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 디자인입니다. 차량 디자인은 이렇게 하고 그런 요런 차량을 상정을 해서 코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겠죠. 코딩한다면은 만약 앞면으로 태양광의 그러니까 태양광 주사 각도, 태양의 방향이죠. 방향에 따라서 주행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주행 방식을 결정하는 거죠. 뒤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을 결정하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맞춰서 태양의 방향이라든가 뭐 날씨 비가 오는 날인지 어떤지 그런 일기 상황에 따라서 주행 방식을 결정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자는 거예요.